안녕하십니까, 소호파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정도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, 그 다음에 보수우파, 도대체 우파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에 대해서 참 계속 의문이 들어요. 일단 여러분들이 정도원이라고 하면 어떻죠? 떠오르는 게두 가지일 거예요. 요즘에 일단 좌파우파, 아직도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 분들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할때 좌파우파 패널을 내세우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 좌파는 그들이 원하는 패널이 나오고 우파 쪽에서 뜬금없이 정도원이 나와서 마치 우파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듯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. 사실 정도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파 성향, 우파 보수 성향이 아닌데 이 사람이 우파의 패널로 나가죠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애매한 거예요. 여하튼, 그러면 정두원은 또 떠오르는 건 뭐죠? 바로 이명박입니다. 그러니까 이명박 캠프에서 이명박이 어떤 제안을 해서 그 캠프에서 활동을 했고, 그 다음 그걸 연으로 해서 정치를 했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명박 라인이라고 할수 있어요. 지금 이명박 라인 중에서 살아남아서 방송에서 좀 열심히 활동하는 인물이에요.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활동하고 나갔던 언론이 있어요. 바로 시사저널 TV, 시사저널입니다. 여러분들 시사저널 하면, 박근혜 대통령을 잊지 않고 있는 분들은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. 근데 그 시사저널에 정두원은 시사 끝장이라는 프로그램도 꽤 했고, 그 다음에 시사저널이라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나가서 뭐 인터뷰나 이런 거꽤 응하고 했습니다. 그러면, 이 정도원이라는 인물은 시사저널이라는 언론에 대해서는 크게 뭐 거부감이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죠. 당연히 그 언론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. 뭐 이를테면 황교안이나 우파 성향의 사람이 한겨레 이런 데서 인터뷰를 하자, 우리와 프로그램 방송하자라고 하면 그게 하는 게 정상인가요? 하지 않는 게 정상인가요?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보수우파가 경향신문 같은데 어떤 코너에 나가서 계속 글을 쓰고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인가요? 정상이 아닌가요? 아니, 물론 뭐 정도원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. 하지만 적어도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안 나갈 확률이 더 높죠. 자, 그러면 정도원은 시사저널이라는 언론에 대해서 나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뭐 얘기하고 하는 걸 보면, 뭐 인터뷰하고 하는 걸 보면, 게다가 코너까지 맡고 막 했어요. 그러면 이건 여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죠. 자, 그런데 그러면 시사저널은 어떤 언론이냐? 바로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. 최순실 아들 보도. 최순실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그 보도 있죠. 그 보도를 했던 게 바로 시사저널이에요. 근데 그건 이미 완전 진실이 아니다라는 건다 밝혀졌죠. 그러면 솔직히 청와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주변인이다라고 하면서 청와대에 최순실 아들이 근무를 했다는 그런 언론과 여러분들은 같이 할수 있나요, 없나요? 없죠. 그건 뭐 우리 보수우파 입장에서는 과연 저게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. 그런 시사저널이었어요. 근데 그런 시사저널이 운영하는 시사저널 TV라는 유튜브 채널에 정두원은 굉장히 많은 꼭지를 활동을 했습니다. 뭐 시사저널 TV에 시사 끝장이라는 정두원이 얼굴이 달린 프로그램 채널을 운영했어요. 그러니까 채널이 아니고 그 컨텐츠 몇 개를 운영했고, 그 다음에도 시사저널과 인터뷰도 꽤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어떤 뭐 고교 후배 정두원이 손학규에게 보내는 뭐 이런 것도 있고, 그래서 정두원은 적어도 시사저널에 거부감이 없는데, 이 시사저널이 바로 과거에 최순실이 숨겨둔 그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했다라고 보도한 그 언론이에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언론에 보수우파라고 하면 활동을 할수 있나요, 없나요? 절대 할수 없죠. 말이 안 되는 거죠. 안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있는 게 억울한데, 거기에 심지어 거짓 보도까지, 사실상 진실이 아닌 보도까지 했던 그 언론에 같이 나가서 얘기하고 활동을 한다? 패널로 나가서 얘기한다?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지금 그걸 정두원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정두원은 정치를 본격적으로 좀 활동하게 된건 처음에 선거를 낙선하고 나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는 이명박이 캠프에서
시작이 됐던 사람이에요. 그리고 서울시장에서 서울시 이명박이 서울시장 당선되고 하는 그 옆에서 나름 같이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.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도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죠. 자, 최순실 아들 뭐 청와대 근무 그 보도에 대해서는 팬앤마이크에서 잘 잡아놨습니다. 그건 밑에 하단에 링크를 걸어둘게요.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. 언론 입장에서는 혹은 이미 기존의 언론 대부분은 다 좌파죠. 자, 좌파들 혹은 보수 같지 않은 보수들이 다 언론을 장악하고 있어요. 적어도 그들 모두는 박근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. 그들 입장에서 가장 내세우기 좋은 보수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? 그렇죠? 박근혜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이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. 그 사람을 보수우파의 패널로 보수우파의 생각으로 내놓으면 그들 좌파 언론 입장에서는 가장 좋겠죠. 가장 좋은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.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요즘 TV, 라디오에서 이쪽 저쪽 패널이 나갈 때 저쪽은 좌파는 뭐 어떻게 상관없지만 우파 패널이라면서 정도원이 나가는 경우가 꽤 있죠. 왜 이런 그림이 왜 정도원이 TV나 라디오에 많이 나가는지 이제는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시죠. 사실 이것까지 생각을 하면 진짜 난 경제에 대해서는 이명박에게 참 고마운데 이명박이 진짜 정통적인 보수우파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계속 들어요.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건 역시나 앞에 그 최순실 보도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분노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코너도 해볼게요. 2016년 10월 29일 3시 21분 입력된 기사입니다. 스포츠 경향. 경향신문에 그 소속된 그 언론이에요. 스포츠 경향은. 그 스포츠 경향에 기사 제목입니다. 최순실 아들 노등장 박근혜 정권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라고 당당하게 보도를 내보냈습니다.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의 아들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. 시사저널은 아까 그 시사저널 맞아요. 그러니까 저런 언론에 정도원이 보수 우파라면서 나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의문이죠. 우연일까요? 시사저널은 29일 최순실이 김용호 씨와의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이 있다며 이 아들이 김모 씨가 현 정부 들어 청와대 총무구매팀에서 5급 행정관으로 최소 2014년 말까지 근무했다고 보도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시사저널이 보도한 그걸 스포츠 경향은 그대로 기사로 내보낸 거예요. 이 정도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내보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언론들은 언론의 자격을 박탈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니, 물론 그들이 거짓말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자, 취재를 해서 진실을 확인해보면 이게 진실이 아니라라는 걸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걸 그대로 내보냈다라는 건 그건 언론의 과실이에요. 언론 스스로의 잘못이니까 저런 언론들은 언론이라고 할 수 없죠.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런 언론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언론의 자격이 없도록 뭐 어떤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냐? 아직도 잘 언론하고 있습니다. 시사저널도 그렇고 스포츠 경향도 그렇고 그 외에 최순실 아들도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보도를 다 줄줄이 내보냈던 언론들 잘 언론하고 있습니다. 재밌죠? 이런 세상이에요. 참 고맙습니다.